네, 경제 편드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이제 진행 네. 중인데, 중간 선거 말고도 또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할뭐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단 지난주 FOMC가 끝났죠. 그리고 한 차례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올해 마지막 FOMC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12월 FOMC를 다섯 번째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 다소간 금리 인상 강도가 둔화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갑론을 박도는 기대감 또는 실망감 내지는 우려감, 이런 상황으로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통화 긴축의 강도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실제로 투자 심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FOMC 그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게 된다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 75BP 인상으로 4%가 됐죠. 만약에 12월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면 연말 기준금리가 4.5%가 될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더 연속해서 밟게 된다면 4.75%.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파적 스탠스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12월 속도의 둔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시장에서 매파적 스탠스의 지속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이런 말이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 속도 조절에 대한 시기는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함축적 의미의 이야기. 일단 연말까지 시장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 정도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레 중국의 광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5일, 2주 후가 되겠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소위 말하는 소비, 연말 소비와 연결되는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12월 13일과 14일, 그리고 13일, 하루 앞서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결국은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될 예정인 12월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결정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결국 연말까지 세 가지입니다. 소비와 물가와 고용. 물가가 과연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했을까? 그리고 고용, 2차 임금 상승발 2차, 이제 그 물가 상승, 조금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지금 실업률의 점진적인 둔화 가능성, 실업률의 점진적인 조금 좀 상승 가능성,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징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빅텍 기업이죠. 아마존과 애플 컴퓨터. 각각 그 연말까지 어쨌든 당분간 신규 채용에 대한 중단 내지는 동결을 이미 선언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일단 12월 FOMC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고용,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소비와 관련된 부분 꼭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가 지수가 과연 에너지 물가와 그리고 2차 임금 상승발 2차 그 물가 상승, 우리 시청자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미국의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4.7% 상승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게 되면 8.2%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노동층으로 하여금
임금 상승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임금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시장에는 어찌 보면 추가 고용을 동결시키는 고용시장을 조금은 좀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말까지 물가, 뭐 고용 동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간 선거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뭐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번 주 우리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라면 어제부터 진행이 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것이고 또 내일 모레 발표가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광군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제로 코로나를 탈피를 하면서 실제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게 되면서 아마도 그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제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선거 내용 이렇죠. 뭐 공화당이 어쨌든 하원은 뭐 박빙 내지는 하원은 일단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 발표 뭐 이런 부분도 다들 접하셨을 것이고 상원 같은 경우는 박빙이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던 트리플 크라운 최소한 하나 정도 아니면 많게는 두 개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백악관은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겠지만 하원을 내주고 상원까지 내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적인 어떤 그 바이든 정부의 동력 추진이 계속 될 것이냐, 제동이 걸릴 것이냐, 또 하나 이제 그 레임덕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권으로의 재진입 가능성 이번 15일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바이든의 집권 연장이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각이냐를 놓고 실질적으로 산업별 업종 간 희비교차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어떤 그 약진이 나타나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시진핑의 빅테크에 대한 배제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의 어떤 그 빅테크 배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 부분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그 상단을 제재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양극화 가속도 우려감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공화당의 약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산은 어찌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잠재적인 시장 내 불안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저희가 거의 잊고 왔었던 그렇죠. 이슈인데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는 살짝 내려오는 분위기인데요. 뭐 간밤에 은선물, 금선물 가격도 올랐고 그렇다면은 기업의 영향은 어떨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제가 강달러가 좀 장기간 지속됐죠. 실질적으로 110포인트를 넘어선 게 지난 9월 20일 이후 계속 되다가 지난밤에 이제 109.5포인트로 조금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 어떤 그 기대감이 미리 환율 시장에 선반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그마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어떤 그 힌트들이 지금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 무려 이틀 동안 무려 30원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달러의 역풍, 오히려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강도 둔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 일단 계속 이런 얘기했죠. 환율은 양면성을 항상 가집니다.
이 양면성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미국의 실물시장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미국 자국의 상품을 수출할 때 그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환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추정에 의하면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 S&P 500 기업에 대한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환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된다. 반면에 내수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죠. 소비 구매력이 개선된다라는 점. 결국은 환율,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입물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강달러, 미국의 소비자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유럽에 가서 명품 구매를 하고 유럽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에 대한 배경에는 당연히 그 중심점에는 핵심적으로 강달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달러가 강세를 하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싸 보이게 되는, 그리고 명품 시장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외 국가들,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 리스크, 달러화로 얻어온 채무, 그 리스크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 채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진속된다. 따라서 강달러가 오히려 이제는 약달러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피보 포인트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떤 부분과 맞물리게 되느냐. 연준의 통화 긴축 강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환율 시장의 변화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CG 이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의 실물 경제 역풍 그리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 더 하나 매우 중요한 것. 긴축 강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와 같은 달러 강세를 용인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오히려 불안에 빠질 가능성, 특히나 미국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소비자 물가 지표, 중간선거.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공화당이 승리한다라면 두 가지. 빅텍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과 그리고 실제로 미중 간의 갈등의 어떤 그 재부각 가능성.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는 점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